그리고 여기가 좀 많이 길어야 돼요. 지금 요 뒤에가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묶어야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거 넥타이 매는 거를 오랜만에 지금 컨텐츠로 연습을 하는 이유는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제 동생이 결혼식을 하거든요. 나보고 넥타이를 매래, 엄마가. 안 매면 안 돼? 안 그래도 지금 한여름이라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연료 절약한다고, 응? 노타이 권장하는 그 여름, 혹서기 시기에?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넥타이 평소에 안 매는 거 알면서 매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예민해 있어요. 그것 때문만 예민한 게 아니고, 지금, 무슨, 동생 결혼하는데 왜 내가 다 맞춰줘야 돼?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나는. 응? 그냥 가족은 그냥 가족이 그냥 조금 그냥 단정한 옷 입고 가서 자리 지키면 되는 거지. 응? 내가 뭐, 응? 뭐냐, 신랑 신부한테 절 받는 부모도 아니고. 나 신랑 신부한테 절 받는 부모도 아니고 그 성혼 선언하는 어른도 아니고 결혼식 사회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참 지금 굉장히 그냥 올해 한 반년 동안 굉장히 지금 예민해 있어요. 지금 왜 내가 일일이 다 맞춰야 돼?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 결혼 문화 있잖아요. 너무 허례허식이야. 뭐 그렇게 예식장 큰 데를 왜 빌려? 그렇게 큰 데를 왜 빌려? 그냥 응? 성당 같은 데서 조촐하게 그냥 응? 예식 하나 그냥 간단하게 하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또 숙소에서 결혼식을 또 안 돼? 굳이 응?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하객들 초대하고 그 하객들 청첩장 돌리는 것도 일이에요. 평소에 보기 싫었던 사람들까지 만나서 고기 굽신굽신 하면서 와주세요 와주세요 해야 되잖아. 난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뭐 내가 뭐 초중고딩 대딩 동창회들 내가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결혼할 때만 뭐 청첩장 돌리라고 온다 막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안 그래도 그냥 별로 사이도 안 좋은 애들끼리.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 그렇게 결혼식에 그렇게 거품 낀 결혼식을 해야 될까요? 아니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채운 격식이긴 한데 옛날은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막 예식장 빌리고 막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연지곤지 찍고 막 그렇게 그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거 몽골에서 들어온 거예요. 몽골에서. 그래서 그 아니 없이 있이 살든 없이 살든 그거는 의미가 오히려 퇴직된다고 본 거거든요. 오히려 의미가 퇴색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화려한 그 예식장 빌려가지고 그냥 30분 딱 끝나. 무슨 뭐 기기 찍어내요? 30분이면 끝나게? 나 뭐 축의금 그렇게 뭐 뽕 뽑을 만큼 축의금 많이 주지도 않아요. 나는 다들 왜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냐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나는 진짜 내가 그 엄마 아빠한테 무슨 욕을 듣든 나는 아니 나 5만원도 안 내요. 나 3만원 내고 끝내요. 그러고 그 하니까 왜 다들 왜 그 왕실의 그 결혼을 보고 따라하냐고요. 왜 다들 왜 크게 하고 크게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냥
난 진짜 스몰 웨딩 할 건데. 그러니까 어떤 스몰 웨딩이냐면요, 일단은 예식은 그냥 성당에다가 그냥 미사한테 봉헌해. 그냥 미사 봉헌 예물만 내. 봉헌 예물만 내고 그냥 그 성사만 간단하게 해. 그렇게 뭐 웨딩드레스까진 필요 없어. 그걸로 하고 그좀 그냥 그 그냥 가족들하고 몇몇 친구들까지만 불러. 그리고 끝. 어른들 친구 안 불러. 어른들 친구 안 부를 거야. 그리고 그냥 결혼 기념일은요, 그 결혼 기념일은 그걸로 할 거예요. 그냥 부부가 혼인 신고하고 집 합치는 날,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결혼하는 당일에는 딱그 그냥 그 이사는 날짜 잡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부모들이, 그렇게 지인들 많이 초대하는 건 부모들이 그냥 자기들이 돈다 챙기고 싶어서야.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없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결혼식 당이 그 결혼하는 날짜는, 결혼 기념일은 그냥 그 나하고 부인 쪽이 그냥 그 가구들 한 집에 그냥 합치는 날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혼인 신고하는 그런 날에 그렇게 결혼할 거예요. 그 대도서관님하고 윤댕님 결혼한 거 봐요. 그분들이 뭐 화려하게 식 올렸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분들 대도서관님, 윤댕님 결혼할 때, 아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분들. 그분들 돈 많아서 그렇게 한게 아니고, 원래 그 대도님이 원래 그 지내던 그 집이 그 이제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그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내침 그 김에 그냥 둘이 집 합친 거지. 둘이 집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날 인천 연수구에 혼인신고하고, 그래서 그 혼인신고한 날 그날 짐 정리하고 밤에 방송 킨 거잖아요, 두분 결혼했다고. 축의금 때문에 크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축의금을 벌릴 일을 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고 그냥 뭐 신혼여행은 적절할 때 여행 가는 걸로 퉁치면 되는 거잖아. 적절할 때 여행 가는 게 신혼여행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낸 돈이 많으니까 한탕 해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두분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두분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아주아주 잘 살고 있어요, 두 분. 그러니까 진짜 딱 필요한 것만 돈 쓰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딱돈 쓰면 돼. 응? 중요한 거. 집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조가 변질된 거잖아요. 결혼 얘기하는 거 보니 여친 생겼어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나 책임질라다가 참았다, 지금. 응? 나 지금 책임질라다 참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만약에 둘중한 사람이 좀뭐 이미 지내던 집이 있어, 그러면 그 집으로 합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한탕주의냐고. 왜 그렇게 뽕 뽑으려 그래? 그 예식장 그 쓰는 데면 그것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가는 거잖아. 참 그놈의 축의금 문화 진짜. 하여간 나는 그런 생각은 일단 반대예요. 결혼의 본질을 생각을 해야지.
결혼의 본질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 역사 컨텐츠 일단은 그 결혼식 문화와 관련된 거 컨텐츠를 할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건 나중에 여유 되면 해도 돼요. 그 뭐냐 요즘 리마인드 웨딩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럴 때 가족들 그 리마인드 이런 거 할 때 가족들 몇 명 더 생겼을 거 아니야. 자식들 태어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 됐다 이런 거 기념하는 의미로 하면 되는 거잖아. 행사는 우리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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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런 거. 하여간 참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는 한탕주의 진짜 반대하는 거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나도 굳이 이런 거 메고 싶지 않으니까 나 이거 메야 된다니까 이번 토요일에. 그래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제가 밤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금요일에는 이제 전날 밤이라서 잘하면 친척 그 여수 사는 친척들이 그 우리 집 와서 잘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잘 수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일단은 금요일 밤에는 제가 집에서는 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그날 금요일에 제가 머리를 한번 좀 더 손을 볼 계획인데 아마 머리하고 나서 밖에서 방송 켤 수는 있어요. 머리하고 나서 밖에서 뭐 카페 같은 데서 잠깐 방송 켤 수는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밤에는요 좀 또 집이 좀 어수선할 것 같긴 한데 또 막 친척들도 막 잘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자 토요일 밤에는 순위 결정전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켤 거예요. 월드컵 3-4위전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는 방송을 켤 거고요. 결승전 방송 할 거고 당연히 결승전 하기 전에 어차피 친척들 다 집에 가거든. 그때는 이제 상황 끝나니까 일단은 그래서 순위 결정전 결승전은 중계를 할 거고 자 금요일 밤에는 방송이 없어요. 일단 집에서 캠방은 못해요. 그러고 그래서 오늘 밤 이렇게 이따가 4강전 두 번째 경기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내일 밤은 뭐 하루 정도 토크 방송을 할 수 있겠죠. 왜 내가 갑자기 전화가 됐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요. 내가 지금 반년이 아니라 한 작년부터 한 1년 넘게 아주 그냥 식구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압력받고 있어요. 저기요 놀려먹지 마세요. 어? 뭔가 놀리는 말투 같거든요. 나 지금 그래도 축하 메시지니까 내가 지금 책임을 안 주고 있는 거지 저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뻔하죠. 니는 언제 갈 거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 이번 주말도 지금 그게 문제예요. 친척들 와서 다 그 얘기할 거 아니야. 니는 언제 갈 거냐 여자친구는 있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저 빡치고 있어요. 아주 지금 내가 여기 집인데 내가 왜 집에 들어가지 마요. 이거는 제가 책임 드릴게요. 이거는 책임이에요. 어? 이게 형이 결혼하든 동생이 결혼하든요 다른 형제들은요 결혼 안 하면 다 스트레스예요. 누군가 결혼하면 결혼 안 한 다른 형제들은 다 스트레스예요. 잠시 그 자체 라디오 모드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요즘 살이 빠졌어요. 친구가 이도 스트레스예요.
저기요, 나는 지금 친구들 중에 벌써 애 엄마가 몇 명인데, 애 아빠가 몇 명인데, 애 아빠도 있어요, 친구들 중에. 이씨, 뭐 이리 결혼을 빨리 하는, 빨리 하는 친구들이 많아. 아, 진정은 금방 할 거예요. 축구 틀어야 되니까. 축구 틀어야 돼서, 진정은 금방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애 아빠가 놀란 거 뭔지 아세요? 애 생겨서 결혼한 게 아니야. 애 생긴 것도 아닌데? 결혼 되게 빨리 하고 잘 살고 있어. 애 엄마는 이해가 돼요? 아, 근데 그런 경우 있었어. 아는 사람 중에요. 진짜. 애 생겨서 결혼한 사람이 있기는 해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최근에 몸무게 재보니깐요. 제가 보통 63kg, 64kg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난 주말에 찜질방 갔을 때옷 벗고 몸무게 재봤어요. 옷 벗고 몸무게 재니까 61을 겨우 넘어요. 61을 겨우 넘어요. 결혼한 이후에요? 그러면 집에 안 들어갈 돈은요? 이미 집 사주실 거예요? 집 사주면 인정. 살 빠진 게 좋은 게 아니고, 살 빠지면 내가 몸에 힘이 없어요. 방송할 때못 버텨요. 저 지금도 여기 지금 커피 마실 때, 지금 제가 설탕을 보통 6스푼에서 10스푼을 넣거든요? 겨우 하루 이틀이라고 생각되죠? 지금 나 1년째 시달리고 있거든요? 1년째 시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제가 주변 사람들 만나면, 이제 약간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이제 그냥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가족이 결혼 준비하니까, 다들 왜 나한테, 당사자들한테 관심을 쓰는 게 아니고 왜 나한테 간섭을 할까? 약간 이런 얘기들을 다 해요. 그래서, 다들 무시하라고 하는데 그게 쉽게 되냐고요. 에휴. 그런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나한테, 뭐, 여자라도 소개를 시켜주든가, 뭐,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는 그건 내 마음이지만. 뭐, 내 결혼 신경 써줄 거면 여자나 좀 소개시켜주고 하든지. 안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뭐냐. 학교 다닐 땐, 공부해야지.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야, 니네 취업해야지. 그러고 나서, 야, 니 결혼 언제 해? 연애할 시간에 공부하라고 시킨 사람들이 무슨 결혼을 신경을 써?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의 약간 트렌드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마음 불편할 거다 알면서, 그러니까, 왜 다들 그럴까요? 에휴, 그래서, 지금 저는요, 정말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요, 확 그냥 반란 한번 일으키고 싶어요. 쿠데타 한번 일으키고 싶은데, 내가 진짜 제수씨 집안을 봐서 참는 거다, 내가. 새 식구로 들어온 그집 사람들을 봐서 참는 거야, 내가. 이미 나는 상견례 때그집 사람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봐서 참는 거지. 그리고 재수 씨가 내 이상형이 아니라서 봐주는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요. 내가 이제 재수 씨몇번 봤지만, 물론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좀 그냥 내가 편하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좀더좀 가깝게 얘기하라고, 편하게 얘기하라고. 내가 먼저 그냥 좀말 편하게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솔직히 나도 아직 마음 다안 열었어요. 어차피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올 사람이긴 한데, 아직 내가 마음을 다안 열어가지고, 솔직히 좀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해요. 자기 동생도 맘에 안, 솔직히, 그래, 나 남동생이에요. 남동생도 맘에 안 들어. 남동생도 맘에 안 드는 판에. 아니, 물론, 재수 씨 보니까 첫인상은 좀 참하더라. 첫인상은 좀 참한데, 다행히 내 이상형은 아니에요. 이상형이었으면 큰일 났지.